우리 누구야 그 아스팔트 문제. 네,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네, 앉으십시오. 예. 어떻게 점심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 네, 네. 기침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 기침 이제 지내도 조금 남아있네요. 갑자기? 지난주에 기침 계속 나가지고요. 아하, 코로나는 아니고요. 그런 아니고. 그 전민정 대표님 소개해가지고. 네. 그 병원에 가서 그 이거 하래. 아. 그거 가서 딱 한데, 그 덕분에 기침이 멈췄어요. 어허, 그래요. 계속 나왔었어요, 그날. 어, 요즘 그, 목 감기가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오늘이 4월 17일이죠? 네. 네. 이미 아침에 그 조마인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심동보 제동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심동보 제동님. 제가 좀, 어떻게 머리가 좀 잘리는 것 같은 또, 아, 그렇구나. 네. 자, 잠깐만요. 의자가 높은 것 같아요. 네네네. 어이, 근데 많이 내려야 되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많이 또 그래도 있죠?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보겠죠. 이게 뚫리잖아. 네네. 자.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예, 예, 예.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절개. 장군님, 우리도 심동보 제동님 모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죠. 대통령실 이전 재앙, 이제부터 시작인가. 수박 보수당 대 더불어 돈본투당. 윤석열 박근혜 문재인 삼국시대 개막이다.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무거운 주제인데. 네,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참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그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네. 지난주에 네.
그 제가 현대중공업에 전역하고 좀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군 제독으로 전역하고서 네. 현대중공업에. 네. 그 현대중공업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네. 그 진수식에 네. 그 갔다 왔어요. 지난주 월요일 딱 일주일 됐네. 네. 그 신행호얌 중남함이라는 배가 군함에 진수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역대 함장들을 초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남함이 세 번째 3세대 중남함이야. 네. 미국에서 인수받은 D 중남함이 73함이라는 중남함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함장했던 중남함이 있었어요. 어허. 제가 1997년부터 1999년 1월까지 예, 예, 예. 한 770여일을 그 함장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11대 함장을 했는데 6대 함장들 그러니까 중남함이 있는데 그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은 걸 도탈하고 미국으로부터 배를 얻어온 거지. 아니 아니야. 미국으로 첫 1세대 중남함 73함은 D. 네. 네.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에서 건조한 거예요. 예. 네. 초창기는 다 미국에서 했잖아요. 인수받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산 이제 군함을 특히 현대중공업 등에서 이제 만들어냈거든. 네네. 소위 울산급 호얌을. 네네. 그게 이제 중남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네. 그게 또 그 2017년에 또 퇴역을 했어요. 그 배가 한 30년 이상 되면은. 네. 운용 유지비가 더 들어가요. 예예.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후속함으로 신행 중남함을 또 진수를 한 거예요. 아. 3세대 중남함인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와. 우리 제독님은 예. 그 중남함의 함장으로서 그렇죠. 함장 출신으로 역대 함장으로 역대 함장으로서 이제 예, 예. 초청을 받았다. 예, 예. 갔는데 그 신흥 제가 함장할 때 그 중남함은 그 프리게이트 예? 네. 953함이에요 현란바가. 이거는 이제 FFG 가이디드 미술 프리게이트 F828 흘러만 그래 돼 있는데 하여튼 네. 배도 커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예, 예. 근데 무장이나 이 성능이요 네. 비교가 안 돼. 근데 제가 함장할 때 그 중남함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제일 강력한 전투력이 제일 높은 군함이었거든. 그래서 기함 소위 플래그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네.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든가 하면 항상 우리가 지휘함을 했다고. 아, 중남함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함이었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아하하. 근데 무장이 기껏해야 저 함대함 유도탄, 예. 하품 미사일 8기, 그다음에 70mm 함포, 30mm 함포. 그게 전부야. 그게 대한민국 해군의 최고 제일 강력한 군함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그게 몇 년도죠? 97년 내가 함장할 때. 아, 97년도. 네, 99년 이때인데 지금 불과 한 25년 지났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첨단화된 거야. 와. 근데 이지상 우리 가지 있잖아요. 예, 세척이 예. 있고 정조대함 또 이번 진수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가서 근근의 의사가 이게 진수 도끼를 치거든. 네. 그 정조대함 이제 이지상 사번함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보다 훨씬 낮은 클래스의 군함이에요. 중남해 호얌이야 이거는. 이지삼 한 8,000톤급 되잖아. 이거는 3,600톤급이거든. 네네. 그런데도 막 수직 발사 미사일이 16개 걸리서. 그래 저기 유도탄 쏘잖아요. 예. 동시에 8기. 저기 유도탄 8기를 요격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유도탄으로. 와. 그 대한민국 이 해군의 이 해군력이 엄청난 발전을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야.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해군력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거의 광속도로 발전했어요. 네. 나 그걸 피부로 느껴. 문제는 정치가 발전이 아니라 더 태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 주제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게 너무 서글프야. 내가 진짜 너무 서글프고 그 현대중공업 그 울산. 예. 거기에서 이제 천하람 진수식을 하는데 중남함 예. 아, 그런데 거기서 또 야, 이 대한민국 정치만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또 이거 주제 관련해서 예. 제가 좀 스터디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게 네. 오버랩되는 거야. 너무 대조적이야. 자. 나라 발전한 거하고 정치 수준하고 네. 너무 대조되고 내가 너무 서글퍼요 솔직히.
지금 첫 번째 주제예요. 네. 우리 윤칼세 TV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그렇죠. 대선 기간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그때부터 우리 윤칼세가 반대를 했거든. 그렇죠. 네. 네. 아마 이 얘기에서도 저하고 같이 방송도 그런 줄 많이 이거 했어요. 네. 했어요. 왜냐면 작년 3월 10일에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윤석열이 3월 14일에 네. 인수위에 그 청와대 이전 TF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국방부를 쳐들어가서 이달 내에 우리가 이쪽으로 국방부를 들어올 테니까 방 빼라 그랬거든. 국방 이전해라. 이미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야 그리고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고 청와대 이전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국가 상징적인 그 지휘부인데 그걸 옮기는데 공론화 과정도 없고 국무회의 의결도 없고 취임하자마자 당선 발표와 동시에 나흘 만에 가가지고 국방부를 이전할 테니까 방 빼라. 그리고 3월 14일날 그리고 16일날 김은혜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그렇죠. 우리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3월 20일 딱 열흘 만에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공론화 과정도 없고 의사결정 과정이 전혀 그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졸속에 극치인 거야. 그 네? 결과가 이번에 도청 문제가 불거졌잖아. 지난번에 무인기 뚫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근데 도청 뚫렸는데 대통령실이나 거기서 대응하는 거 보면요. 아, 왜 저래 서두르고 왜 저래 미국을 저 감싸지 못해서 야당이니까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위조야. 거짓이고.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한 게 있잖아. 진본이라고 발표했잖아요. 대부분이 진본이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상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아무 근거 없이 이건 상당 부분이 위조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건 근거가 없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게 성급하게 네. 한미동맹에 이게 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또 주권 문제가 있고 국민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에다가 정식으로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고 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재발 방지라든가 네. 이건 상식적이잖아.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계속 미국 입장에서 변명 꼭 미국의 수석 대변인처럼 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대통령실 김태호 그 국가안보실 제일 1차장 특히 이 양반이 문제인데 조금 이따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하나같이 거짓이다 조작이다 위조다 이런 논리로 나왔거든. 네. 근데 미국은 조사가 일주일 만에 그 범인을 잡아버렸잖아. 그렇죠. 야, 미국 참 신속해. 아, 엄청난 거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저 법정 출석을 했다니까? 그렇죠. 그렇게 광속도로 이거 조치를 해 나가는데 발표까지 해버렸잖아. 네. 그러니까 존 커비 그 백악관 NSC 전략 소통 조정관 있잖아요. 예. 이 존 커비가 제가 미국 국방대 나왔다라고 그랬잖아요. 2000 클래스 오브 2000도. 네네. 제가 동계야. 아. 근데 이 양반 뭐라고 하냐면 일부는 조작의 의심이 가는데 야. 공개문건 상당수는 진본으로 판단한다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거꾸로 얘기한 거지. 우리는 상당 부분이 조작 위조다 그러는데 존 커비는 존 커비하고 국방대 미국 국방대학교 동기라고 동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은 뭐라 하냐면 우리 처음에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문제적인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행이고 국익 침해다. 허. 어? 그러고 뭐 그 저 뭐야 김태효? 양반은 무슨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3월 16, 17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많잖아. 일본한테 호응을 할 거라는데 네네. 일본은 호응 하나도 없어. 어허. 우리만 완전 똥볼 찬 것처럼 그래 됐단 말이야.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급락하고 야단 났는데 예예.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고받기식 협상을 하지 않고 그렇지.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해나가겠다. 일본을 호응할 거 이렇게 했단 말이야. 네. 이 양반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출장 갔잖아요. 네. 4월 11일 날 출국할 때
동맹국이 미국의 악의를 가지고 동함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완전 오만불손하고 기자들 앞에 아니 그걸 기자들이 처음부터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데 답변하는 태도가요. 네. 그게 소통하는 태도인지 설득하는 태도인지 난 모르겠어요. 막 하나 잔뜩 하나 표정에다 투박한 데다가 그렇지. 막 경박하고 뭐라면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됐습니까? 갑니다. 이게 태도가 아니잖아. 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 수신이 뭐 극버릇이 좀 남아가지고 하는데 그보다 더 한술 더 떠. 밑에 참모라는 사람이.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알게 된 줄 아세요? 모욕탕 그거 했다면서요? 아니, 아, 모욕탕 그 전에. 에. 제가 말씀 안 드렸나? 그 전에 어떻게 되냐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 걸렸어요. 아,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김태효 MB 정권 때 김태효에 대한 수사를 한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서초동 동부 아크로비스타에 살아. 또 거기 또 목욕탕에 목욕탕 또 동기야 또. 근데 거기다가 김태효의 아버지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집안이 좋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완전히 대선배의 아들이라고요. 그런 집안 내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마디로 그 태도가 안하무인이야.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고 안보 문제에 그냥 그 헤드, 아주 핵심 실세가. 네. 할 태도가 아니야. 대통령 밑에 옆에 그 비서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지, 비서지. 근데 그런. 물 좀 마시지, 왜 이렇게 기침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양반 내가 하도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출신이더구만. 그렇지, 그렇죠. 이 양반은 국가 안보 전략이나 이런 개념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저런 중책을 줘가지고. 저렇게 나대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안보 전략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하필 근데 저런 사람을, 그 태도도 문제가 많은 저런 사람을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그 비중 있는 역할을 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이 그냥 곤도박 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양반이 기여를 한 것 같아. 김태호 이런 사람이. 결정적으로? 아, 그럼요. 뭐 그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특히 예, 예, 예. 이분이 국민의 굉장히 반감을 사는 그런 은행을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굉장히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예, 예. 그 태도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거든. 그렇지. 금방 떨고 말이 오만하고 이런 거 아주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 국민들 굉장히 싫어해. 네. 그 당연히 대통령 그 얼굴 깎는 거지. 네.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좀 잘라버려. 왜냐하면 이게 도청 문제가 터졌으면은. 네. 제가 합참에 2012년에 정보작전, 그리고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을 가진 과를 창설해가 초대 정보작전 과장을 했잖아요. 네. 정보작전이 쉽게 말 정보전 얘기만 정보전. 현대전의 정보전. 정보전 한마디로 적의 정보 체계는 파괴 또는 뭐 무력화하고 우리의 정보 체계는 보호하는 게 정보전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네네. 그럼 왜 우리 정보 체계가 이번에 뚫린 거야? 대통령실 정보 체계가 도청이라는 거는 정보 체계가 그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저 3월 8일 날 뉴욕타임즈 기사부터 시작됐잖아요. 예. 지금 17일이면 뭐 딱 열흘째잖아요. 그렇죠. 열흘 동안에 대통령실에서요. 그럼 앞으로 이 정보 체계를, 대통령실 정보 체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특히 도청에 대해, 도감청에 대해서. 한마디 대책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렇지. 그, 전부 대통령실 완벽하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철통보안이라는 거야. 아, 철통보안이 왜 뚫리냐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 진짜 좀 한심한 사람들이야. 제가 지금 대통령실이 그 국방부 신관이었잖아요. 네. 2003년에
제가 합천 정보장 입증 가자 할 때 그 이전 해가지고 준공해가지고요. 네. 그 건물을 한 사람이야. 네. 그 건물에. 그 건물 구조를 내가 너무 잘 알아. 아, 내가 1년을 그 건물을 했는데. 1년을. 지금 용산 대통령실 그. 용산 대통령실 지금 동대 대통령실 건물을 했다니까 내가. 네. 구조나 그 보안 책임은 너무 잘 알지. 그러면 내가 또 시책이 합참 정보작전 과장이잖아. 아. 정보 체계를 보호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정보작전 방어태세 있죠. 인포콘. 그거 제가 설정했어요. 그때는 그 기능이 지금 국가정보원으로 가 있어. 지금요? 그때 합참에서 이거 뭐냐? 군사작전이다. 정보 보호태세 이거. 예. 이거는 군사작전이다. 하나 정보작전이. 그럼 내가 설정했다니까요. 그 정보작전 방어태세 교범 있죠. 네. 매뉴얼 내가 다 만들어서 다 정문에 가지고 있어, 그거. 그럼 내가 그걸 누가 잘 알겠어요? 내 전문가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뚫렸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대책 내놓은 게 없어요. 그건 내가 한심하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용산으로 이전했다. 네.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윤칼세가 지적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뚫린 거다. 어? 분명히 재앙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 어. 네. 이거 뚫린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뭐라 그랬냐. 이것은 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 예, 예. 이게 새 나간 거다. 그 완벽한 이른바 보안 장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공세가 펼쳐지니까 용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청와대보다도 용산이 더 완벽하다. 보안이 튼튼하다.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걸? 그거는. 거기에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그럼 근무를 내놔야지. 네. 근무도 내놨고. 아, 근데, 그러면 그 논리로, 이걸 완전히, 도감청 의원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걸 한미동맹 흔드는 자해행위다. 공격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듣기 바빴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미국 발표는 뚫린 거야. 진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도감청을 했던, 그것도 휴민트든 시긴트든, 신호정보든, 인간정보든, 어떻게 된 거는 이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네. 하여튼 그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생략하고, 그런 문제 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하고, 밑에 외교비서관하고, 국방비서관이 하는 얘기, 이걸 들었다는 거 아니야? 시긴트로. 그렇죠. 신호정보로. 그리고 자료가 이게 문서화된 자료를, 이게 누가, 잭 테셰이라는 게 범인이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 다 올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유출을 했다가지고 전부 전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근데 그걸 보고서 왜 이걸 위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위조라고 그 주장을 갖다 근거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근거가 뭐냐. 왜 그래 위험한 주장을 하느냐. 분명히 이게야. 찍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어? 당연히 미국에다가 그 주장하기 전에, 이거 도대체 우리, 이거 저 뭐 이러지, 아직 이거 그게 있는데, 설이 있는데, 아, 미국에서 정확한 이거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게 상식적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우리한테. 동맹은 동맹이고. 동맹은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 측한테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진상규명을 우리는 요구했다. 당연하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해명과 성명을 우리는 요구했다. 그렇죠. 우리가 기다려보겠다. 그렇지.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그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하기도 경박하게 말이야. 그냥. 성급하게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문제 제기 나가 꼴만 이상하게 돼버렸잖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지금 도감청을 인정하면 그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가 아닌가? 아 그런 게 대통령실뿐만 아니고 김태호 또 뭐 안보실 1차장뿐만 아니고 네. 박진우 외교부 장관까지 그랬다니까요. 상당수 문건이 조작된 거로 평가한다고.
아, 외교부 장관 지금 뭘 알아서. 와,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건지. 너무 이게 이번에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죠. 그저 제3자 변장 하면 일본이 홍응할 거라 했는데 완전히 네. 홍응한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뭐 독도 교과서에 막 고유영토라고 고유라고 추가로 더 들어갔지. 강화했지. 해가지고 강한 표현으로 교과서에 넣고 말이죠. 그다음에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 개선한다. 기시다 총력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렇지. 그 전체 안에 일제 강점기도 합법이고, 네. 강제 동원도 없었다. 이런 게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계속 일본을 유지하고 있어, 스탠스를. 우리만 홍하겠다고 그냥 큰 소리 치는데 홍이 없어, 일본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떨어지고, 우습게 되는데 이번에 도청하여 미국하고 관계 또 이렇게 성급하게 해명하고 이렇게 미국을 옹호하는 그 뜻이 하다 보니까 우습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한일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 통행식으로 간 것하고 네. 지금 도청 문제를 이렇게 일방 통행식으로 미국의 편을 들어가지고 덮어주는 거. 네. 이 하나의 그 피해 네. 피해를 비교해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일본한테 그 대일 관계에서 입었던 피해보다도 지금 몇 배가 더 큰 거야. 그, 예? 그리고 도감청은요. 예. 우리도 해. 우리도 한다니까 우리나라도. 예. 이거는 정보 전에는요. 저가 국경이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보전, 소위 정보 보호 조치를 해야 돼. 미국이 입었다 그랬잖아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뭐라 했어요? 정부 보호 조치를 강하겠다 이랬잖아요. 이게 딱 맞는 거야. 예. 이게 정답이야. 그럼 우리 대통령이 이 내놔야 돼. 앞으로 이게 조작이든 위조든 아니면 일부가 진본이든 그렇지. 도감청이 하여튼 정보 체계가 대통령이 정부 체계가 뚫린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내놔야 되거든. 앞으로 정부 체계를 어떻게 보완하겠다.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라고. 미국은 이래 놓잖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정부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아직 열흘 째인데. 그렇지. 놓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는가 싶은데 의문이 간다는 얘기야. 내가. 그게 오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도 그런데 근무를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민 편에서 이른바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어? 근데 한마디로 국민을 굉장히 이게,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합참에 있었으면은. 예컨대 그런 거 아니야. 네. 예컨대. 야, 도청은 다 하는데, 도청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뭐 미국이 하는 거 뭐 들킨 거 같고 뭐 그래.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아, 말이 안 되지. 제가 합참에 인포콘 얘기했잖아요. 정보 보호 태세. 예, 예. 이거는 정보 보호 태세 알파 브라보 차례 델타만 있거든. 그 등급에 따라서 북한 해킹하잖아요. 예. 제가 있을 때는 정보 보호 그러니까 인포콘 델타 차례 막 설정했다니까 내가. 그리고 전 언론에 다 이렇게 공포됐다고. 왜? 국가 기관 다 이거 하는 거니까. 예, 예. 중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합 방위 태세 차원에서 이거 설정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저 국가정보원에서 그 기능을 가져갔다고 그러잖아. 엄청 탐냈거든. 네. 합참정보작전가가 이상하게 뭐 생기더만 뭐 그거 하니까 탐이 난 거야. 그럼 내가 저 정보작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가 그게 뭐 하여튼 저 국가정보원으로 간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국가정보원에서더라도 이거는 저 정보 저 방어태세를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 국민들이 알게.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야.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나 아무리 대책이 없어요 대책. 그렇게 해도 나는 그게 문제라 이거. 그렇게 해도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한테 뭐라 할 수가 없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감정 상할 리도 없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발을 밟은 거야. 그럼 미행을 하다가 발을 밟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컨대 한미 동맹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흥분할 필요가 없고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에 대한 그야말로 정상적인 프로토콜에 따라 가지고 미국한테 그 과정을 조용히 물어볼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응? 우리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조치를 했다. 어? 그런 걸 통정당당하게 해야지. 아, 그럼 김태호 이제 국가안보실 1차장 이 양말 참 가관이야. 4월 11일에 출국할 때 미국 출국했잖아. 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준비 뭐 이러가 협의한다고. 네. 그때는 뭐 동맹국이 미국 아기를 가지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따위 소리 하더만은 이번에 귀국할 때예요. 4월 15일 날. 미국 내부에서 심각하게 인식 중이더라. 그렇지.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명하더라. 그럼 미국이 한번 사과했다는 얘기잖아. 사과했다는 이야기지. 그럼 정작 그럼 미국이 범인이야. 도감청 한 그 저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실로 이미 자기들 발표했고 사과까지 할 정도면. 그런데 미국은 정작 도감청한 나라는 정보 보호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도감청을 당한 나라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실에 아직까지 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게 그 나라가 맞느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자, 그렇고 예. 그 다음에 김태효 차장이 예, 예. 미국 관리를 만났어. 그럼. 그때 미국 관리가 김태효 차장한테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과한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김태효 개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김태효가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그걸 발표를 한다고. 그렇죠. 정리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정식으로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야지. 그냥 완전히 출처불명으로. 공항로비에 서가지고. 공항로비 서가지고. 뭐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안해 하더라. 부둥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 태도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이전 저 재앙이라는 게 네. 이게 이전 맹분이 뭐였습니까? 소통 강하잖아요. 네. 그다음 보안. 보안은 이것도 일부는 이제 정식으로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 뭐 청와대 뭐 도청 장치가 돼 있고 뭐 그 직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간첩이 있고 막 떠들었잖아요 SNS 상에. 네네. 그러면 그 포함해서 보안 문제까지 해서 이제 맹분으로 그래서 청와대 저 대통령실 용산들 옮겼다 이거야. 네. 이게 오히려 거꾸로요. 이 완전히 그 이제 맹분이 상실했다니까. 오히려 소통 불통. 그다음 불안. 안보 문제 불안의 상징이 돼 버렸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얼마나 불안해. 지난번에 저 작년 11월 20일 무인기 한때 청와대 저 대통령실까지 그 뭡니까 저 비행 금지고요. 예. 그까지 침투 당했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 이번에 또 저 도감청까지 뚫렸잖아.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의 그 용산 침공. 예, 어? 예. 그다음 이번에 미 CIA의 도감청 사건으로. 그게 이게 보안 문제가 완전 불안의 그 상징이 돼버려서. 바꿔 말하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입증해. 그래서 이전 맹분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다음 또 뭐죠? 작년 11월 20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해. 그러니까 소통 강화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얘기잖아.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평소에 봐야 되고 뭐 그게 뭐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이게 완전 숨어버렸어. 그다음에 또 뭐죠? 영빈관. 그렇지. 그다음에 청와대 영빈관 상춘제는 상용이야 상용. 필요시 아무리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항상 사용하는 수준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국민들한테 한마디 해명도 없이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무단으로 그냥 맸어. 그러니까, 그럼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돌려준다 해놓고 영빈관하고 상춘제는 슬그머니 빼버린 거야. 이게
작년 12월 5일날 네. 처음에 영빈관 새로 짓겠다 했다가 막 야당에서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800억 예산 이래가지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소시켰잖아요. 백제했는데 네. 이게 도대체 대책 없으니까 영빈관을 12월 5일날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12월 5일날 베트남 주석이 왔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날 영빈관에서 그걸 하고 네. 행사를 만찬 행사를 하고 네. 그다음 다음날 또 상춘지에서 차담을 했어요. 아, 그렇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직 지금 계속 사용하는 거야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12월 5일부터. 5일부터. 자. 그런데 그런 이제 맹분이 없어졌어요. 아.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을 위해서 자기 이전 한다고 그랬는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청와대. 네. 그 국민을 위한 이전 그 이게 국민을 위한 이전이 아니잖아 지금 보면은. 어? 그리고 저 완전 청와대 지금 그런 완전 썩어가고 있고. 그렇죠. 저는 방송에 한번 이야기하시대. 네네. 완전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게 그다음에 이게 저 의사결정 과정이 있잖아요. 이 직권 남용, 부패, 불법 여부 등에 대해서 그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 감사를 청구했어요. 참여에 대해서 이것이에 대해서. 아하. 절차적으로 이거 완전 문제 투성이다 이거야. 아, 국무회의를 하나 했습니까? 공청회를 하나 했어요. 이제 이게 절차적으로 이거 문제 투성이다 이걸 그 예산 행정력 낭비. 대공방어태신 뭐 약하게 말할 뭐 얘기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 위기관리 시스템 보안 취약성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요 그저께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7일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이게 완전 시민 불편 이게 이게 어지러울 정도라니까. 아, 참 이게 그게 재앙이야 재앙 한마디로. 재앙이지. 그리고 그 재앙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지. 자, 예컨대 이 도감청 사건이 또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북한의 무인기 침공이 네.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이게. 응?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 네. 내가 말씀드리자. 정보 체계를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실은 이거 국가에 핵심 그 저 A급 자산인데 네. 보안 시설인데 이게 뚫렸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든 대책을 하나도 낸 게 없죠. 이거 정식으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 발표해야 돼.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저 백악관 그 일일 그 대변인 브리핑을 거의 매일이라서 보거든. 나는 못 보지만. 네네. 백악관은요 대변인이 매일 아침에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상세하게 설명해. 그런. 이만큼 이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넘겨가면서 그 흑인 여자 조그만 여자가. 네네네. 그걸 어떻게 다들 설명 받으면서 돌아가면 다 얘기해. 기가 막혀. 우리는 그게 없어. 네,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니, 대통령실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네. 필요할 때 한마디 또 하고 왜는 없어. 그렇지. 정식으로 매일 브리핑 해라 이거야. 왜 도어스태핑까지 대통령이 안 하면은 대변인이라도 네. 궁금한 기자들한테 다 브리핑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미국의 대변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악관 대변인은 저기 이제 대변인이라는 그 역대 대변인들이 쭉 나와서 이제 자서전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참, 진짜 대통령 참. 집무실 바로 옆에 옆에 대변인실을 두는 거예요. 오블 오피스 옆에. 맞아, 네. 맞아. 대통령 집무실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냥 대변인을 대통령이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는가가 그렇죠.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백악관의 공보실에서 예. 공보국에서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백악관 대변인한테 기자들한테 발표할 것을 전부 이슈별로 정리를 합니다. 그걸 주겠지. 매일매일. 그걸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해가지고 그렇죠. 파일이 잘 있잖아요. 그걸 백악관 공보국에서 전부 이슈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A4 용지로 이슈별로 정리를 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대변인이 대통령 움직임도 다 알고 또 대통령이 결정 내릴 과정에 옆에서 지켜봤고 예. 또 정리된 걸 또 갖고 있고 그러니까. 또 정리된 걸 아침 회의에서 같이 또 토론을 나누고서 그리고서 그 기자실로 프레스룸에 내려가 가지고 한 시간이 넘도록 대변인이 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리고 내가 그걸 매일 보면서 느끼는 게 대변인이 키도 조그만한 흑인 여자가 그렇지. 이만해 두께가 네. 이걸 끼고 와. 그래 올려놓고 이제 쭉 그날 발표하고 질문 받고 하는데 네. 그 중에 특이 있잖아. 특이 사항 있잖아요. 네. 지금 종급이 백악관 NSC 전략소통관이 소통조정관이 나타났더라고. 아, 이 문제는 직접 종급이 조정관이 얘기할 거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종급이가 쫙 얘기를 해. 그 자기 해당 분야. 그 분야 책임자 딱 해가지고 같이 해. 근데 우리는 전 대변인도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난에 대해서 걸려있는 담당 부서 책임자도 그런 걸 발표도 안 하고, 그럼 웃기는 거야. 이건 완전 불통이지. 지금 김은혜도, 불통. 김은혜도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홍보수석이 왜 필요해? 어? 그리고 대변인은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적어준 것만 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읽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김, 저, 에프지 하나 정도 가져와가지고. 아,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것은 기자들도 접근이 안 되고 거의 그냥 그 대변인 이름으로 그 안에서 써줘가지고 그냥 공개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체계를 있잖아요. 그 대통령실, 대변인실. 네. 그 체계를 많이 바꿔버려야 돼. 내가 대통령이 근데 바꿔, 바꿔. 그럼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잖아. 그럼요. 그 정확하게 매일 설명해 주라. 모든 부서에서 맨날 해날 다 받아라. 받아서 종합해서 미국 지식으로 다 설명해 주라. 내가 도와서 대북을 못하지만은. 네. 응? 그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라도 무슨 소통이야. 무슨 소통 강하냐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지금 이쪽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여기에 지금 송영길 돈봉투 사건까지 터졌잖아요. 네, 우리 저 제동님 좀 쭉 한번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그 국민의힘은 명색 집권여당인데 네. 완전 내용이야. 그게 정광훈 그 목사 논란까지 네. 이게 가셔야 돼가지고요. 한마디로 이 상태로 내년 총선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져서 총선 레인드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의 이거 새로 당대표된 그 김기현 당대표부터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 당 장악력 실종이야 실종. 완전 개판이야 개판. 이게 한마디 콩가루 집안이야. 그렇죠. 예, 이 상태로는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정체성까지 상당히 저 의심이 가거든. 그 세월호 오늘 방송에 말씀하셨듯이 아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이 배신했다고? 아 세월호가 내가 세월호 때문에 방송에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 예예. 2014년도에. 나 세월호 하면 막 멀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광주 지방 검찰청에서 저를 저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와서 조언까지 해준 사람이야. 네네. 세월호 관련해서요. 왜냐면 세월호 선장 수사를 광주지검에서 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그 일하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당대표로서 자기가 당에서 그렇게 배신 때려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 시켰는데 지금 9년이 흘러가지고 네. 세월호를 그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렇죠. 그 국민들이 오해할 정도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거 기본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김기현. 아니, 김기현도 개념이 없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예, 예. 지금 세월호가 발생한 지 지금 일어난 지가 9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 아홉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네. 국정조사를. 조사를. 참,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
해경으로서는 구조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그래. 어? 해경은 무죄다. 예. 그러니까. 다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그, 이, 저, 9주년 뭐 기억식 이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9년 전 발생했을 때 이야기야, 지금. 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진짜 한심해, 한심해. 그리고 막 당내가요, 막.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내가 전부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뭐, 홍준표, 뭐, 한교환, 김재원, 뭐, 또 이 사태, 뭐 해가지고. 이준석, 뭐, 유승민, 와, 어? 이게, 뭐, 질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니,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이야. 그런데 이게 정광훈 목사 이제 문제인데, 오늘 내가 역시 기자회견 했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정광훈 목사 얘기에 틀린 게 나는 없어요. 아, 그렇지.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정광훈 목사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근데 옹한 차원이 아니고, 이분이 좀, 그, 저, 말을 좀, 그, 함부로 하고, 뭐 그런 거야 있지만은, 내용상으로 나는 뭐, 저 말이 아닌데 하는 게 별로 없다라니까. 구구절절 만난 말 하면 하시어. 오늘 핵심 뭐냐면은, 공천권 폐지해라. 미국식으로 저 오픈 프라이머리 식으로 그 후보자 경선을 해라 이거야. 지금 전부 다 검사 심는다고 하니까 검사 공천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러지 말고 맞잖아. 각 지역별로 오픈 프라이머리 해가지고 거기서 된 사람이 한테 공천 주자 이거 아니야 지금. 그거 맞는 말이잖아. 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가 그렇게 안 하면은 나는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 결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결별은 해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몇 주 보류하겠다 이랬어요. 그렇지. 결국 그거 오늘 핵심이 그거야. 근데 나 말은 틀린 거는 없는데 정화한 모습이 이분이 저 당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예. 자유통일당. 그렇죠. 정당을 새로 만든다는 무슨 뜻인지 진짜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그 자유통일당의 사무총장 이동호 씨라고 있어요. 저도 좀 아는데 이분 입장문을 먼저 발표를 하고 정화 목사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 당을 놔두고 왜 남의 당에 감나라 콩나라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어. 물론. 근데 이분의 내용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념 무장을 해야 되고 대중 조직화를 하고 애국 전사하라 해야 된다. 네. 투쟁이 부족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 바로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런 아니야. 얘기를 왜 못해? 할 수가 있지. 그렇죠. 나는 나는 상당히 공감하는 얘기. 아니 국민의힘을 같은 보수당이라 하더라도 네. 자유통일당도 비판할 수가 있고 네. 우리공화당도 비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자유민주당이란 당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왜 비판을 못해? 그 당들이 왜 생겼어요? 국민의힘에 대한 대안 정당이 되겠다고 그렇죠,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정당이 비판을 하는 게 정도지, 어? 아,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어, 2중대, 3중대 하라고 지금 그게 한 게 아니잖아. 예. 근데 이제 당원 가입. 당원 가입 운동을 했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 내가 자유통일당 오너다 이거야. 당 실제 맹목상 대표는 저 그 뭐죠 고영일 변호사가 해요. 예. 그래서 사무총장 이동호 씨가 하는데 그 실질적인 그 당을 그거는 이제 장당한 거는 정광훈 목사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 오너지. 그러면 자유통일당 입당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남의 당에 입당 그 당원 가입 하잖아요 운동을. 네. 그거는 나가 좀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렇지 아니, 그게 이제 이렇게 봐야죠. 정광훈 목사의 전술이 무슨 얘기냐면 자유통일당의 당원을 이 굉장히 그 기형적인 방식이지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중 당적을 가질 수 있게 했어요 지금. 네?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이중 당적을 가질 수 있게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안 돼.
법을 안 돼. 이중당직 못 하게 돼 있어. 이중당직 못 한다니까.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법으로. 이중당직을 가져가지고 어. 뭐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든가. 아, 그건 안 되지. 출마는 그걸 뭐 법이 아, 그건 안 되는 거고. 당원 가입. 그것도 원래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 안 되는데 속관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이제 뭐 공직에 출마를 하면 이제 그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은 일반 당원들은 그거 하기는 안 하게 못 하겠지. 못 하겠지. 예. 어? 그러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의 전술은 뭐냐? 굉장히 자유통일당의 당원들의 그 결집력이 강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결집력이 강한 이 사람들을 국민의힘에 집어넣어가지고 국민의힘을 움직이겠다는 전술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지. 거기에 국민의힘이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강원 목사 어. 입장에서는 네. 자유통일당은 아직까지 그 뭐 선출직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뭐 출마 그 후보를 못 후보는 냈지만은 실제 그 저 진입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 한계가 있는 거로 인정을 하신 거야. 그리고 작년에 김경재 그 자유총명회 총재 하신 분 있잖아요. 네.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선출까지 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걸 사퇴시켰단 말이야. 그래 무소속으로 나갔거든. 네. 이제 자유통일당 탈당해가지고. 네. 그건 현실적인 한계를 느껴가지고 신자민연으로 나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일 그 당시 야당이니까 국민의힘을 새를 키워서 국회의원 더 늘리고 대통령도 당선시키고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 현실적으로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인 말대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시켰다. 내가 공언했다. 내 일등 공신이다 얘기했잖아요. 아, 아. 근데 이번 최고위원도 말이야. 뭐, 뭐, 누구, 김재원이 뭐, 심지어 장해찬, 그 다음 김기현 당대표, 뭐, 자기가 힘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거는 뭐, 다 믿을, 그거는 뭐,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는 거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 당원을 많이 가입했으니까. 그게 상당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간 거는 뭐, 뭘 할 수도 없어.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 하나의 그 외국 구국 운동의 일환으로. 자, 문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집권당이라면. 네. 막말로 전가훈 목사가 지금 국민의힘을 먹겠다는 거잖아요. 먹겠다고 보다, 뭐 하여튼. 아니, 먹겠다는 거지. 냉정히 봐야 돼. 그 전가훈 목사가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라고. 어? 지금 자기는 예컨대 10원을 투자해가지고 네. 지금 100원을 얻는 효과를 지금 자기가 노리고 있거든. 지금 국민의힘이 85만 당원이라 하지만 지금 정광훈 목사가 보낸 당원들이 맥시멈 한 5만 명 정도 될 거야. 맥시멈으로. 그래도 되겠지. 뭐 만 명, 2만 명에 불과하다는 쪽도 있고 하여튼 뭐 한데 네, 하여튼 네. 맥시멈으로 봐도 이 5만 명인데 좋은 숫자가 아니야. 그 5만 명을 갖고 85만 명을 움직이겠다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그게 먹혔어요. 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요. 지금 김재원을 쳐내고 뭐 누구를 쳐낸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을 이 먹으려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한 5, 6%의 지분 갖고서 그 대기업을 지금 인수하겠다는 거거든. 소위 이 뻐꾸기 전략이야. 그 사실은 뭐 대기업 오너들도 지분이 그럼 몇 퍼센트 안 되거든. 몇 퍼센트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 발상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 대단한 사람. 본인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잖아, 선지자. 아니, 뭐 선지자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발상이 기가 막힌 건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아마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홍준표가 떠들고 있는데, 홍준표가 실제로, 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을 몇 퍼센트나 움직일 수가 있죠?
홍준표가? 홍준표가. 그 뭐 몇 표씩 돼? 아니 전광훈 목사 같은 그런 신도가 과연 있냐 이거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중앙 목사가 입당시킨 그분들은 완전히 그냥 중앙 목사 매니아거든. 완전히 매니아지. 무조건 중앙 목사가 의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 무시 못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근데 이준석이단 말이야. 이준석이가 이번에 천하 용인들 다 나왔는데 다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어? 정광훈 목사가 믿는 쪽은 다 됐고.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이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자기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전광훈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대단.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 아니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 이번에 1위로 됐잖아요. 네. 그분 또 희한하대. 그 지난 3월 12일 날 증언 그 목사 그 제일 사랑교회 예배 참석해 가지고 나 그거 봤거든. 어 나도 봤어요 그걸. 어 근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로하면 안 된다고 얘기 말 잘하더만은. 어 그다음에 또 뭐 특별히 뭐 잘못한 얘기 같지 않은데.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을 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 꼬리 내려버리대. 그래 뭐 그저께 뭐냐고 올판 뭐지도 가서 막 사과하고 말이죠. 아니 이게 언론에서 와. 그게 잘못된 거다. 민심을 모르는 거다. 어. 그걸 이제 유승민이가 떠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유승민 이걸 잡아가지고 이제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걸 반대하는 세력. 네. 이걸 이제 조져버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완전히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야. 네. 내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 강조했다시피 이념적 뭐라 그랬죠? 이념 그걸 바로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야. 어? 이념 국민의힘 자체가 이념 무장을 해야 된다. 이념 자체가 이념적 정체성이 이게 완전히 이게 뭐 민주당인지 보수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어제 그 유시민. 네. 유시민이 한마디 했어요. 이념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다. 정확하게 보수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이가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가 아니다. 아주 정직한 판단, 저 분석이지. 어? 그게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박지원이나 뭐 이런 떨거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경화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 근데 유시민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다. 뭐라 그랬냐면,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 그 MBC에 왜 홍준표하고 그 나왔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부터 밑에 그 당의 핵심 그 뭐 요직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까지 이게 인연적 정체성 자체가 정광훈 목사가 이념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야 지금 콩가루 집안처럼. 그 뿌리가 뭐냐 이거야. 지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도리하기 때문에 이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이 눈치 백단이든 백단들이잖아요.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지. 예? 이게 국민의힘의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흔들리고 이게 콩가루 집안처럼 돼 있는 게 어지러운 이 내홍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나는 답은 어떻게 보면 이걸 복잡하면 단순하면 되거든. 인연적 정체성부터 네. 재앙의 바라기야 국민의힘은. 이 보수 정당이라면서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가 자유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유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쭉 보면 인연적 정체성 자체가 그다음 국가 정통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게요 국민의힘에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흔들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요 33.9%야. 민주당이 저렇게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 의혹 때문에 개판 치는데도 48.8%야. 차이가 15% 그 14.9%. 이게 정확히 말하면 돈봉투가 터지기 전에 여론조사예요. 그런가? 그럼 11일부터 14일날 14일까지. 네, 맞아. 돈봉투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그러면 좀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은. 예. 예. 그러나 이건 뭐 완전히 어마어마한 차이지. 그 전에 뭐 돈봉투 전에도 당 대표부터 지금 뭐 그냥 계속 재판 받고 분리 다니고. 그 뭐 그냥. 아니 그래도 민주당이 그게 웃기는 거야. 이런 민주당이 개판 치는데도 국민의힘 이렇게 민주당의 15%나 지지를 뒤처지고 있다. 이거는 네. 심각한 문제라니까. 이거 저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 찾아야 해쳐야 돼. 해체해가지고 아예 판을 새로 짜야 돼. 내가 보기에. 근데 민주당 또 있잖아요. 민주당. 네. 이게 지금 돈봉투 의혹 때문에 네. 이 해체해야 되겠더구만. 예. 아 간판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당 간판을 내려야 된다. 왜냐면 이게 지금 막 한두 명 해가지고 와 돈봉투 90개를 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 국회의원들 뭐 무슨 본부장 뭐 등등 해가지고 90개를 9,400만 원을 쪼개가지고 90개를 9,400만 원을 쪼개서 90개를 만든 게 아니라 9억 또는 19억 예. 또는 29억을 잘라가지고 나는 그 아주 극렬 친 문재인 극렬 이낙연을 제외하고는 뿌린 거지. 그렇죠. 야. 그리고 지금 그 검찰에서 저 수사팀까지 보강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대 77명을 수사한다 그러거든요. 77명. 예. 그 최소한 20 내지 30명이 날아간다 이거야. 아. 현역 의원 20명 포함해가지고. 이러면 부당해체해야지. 오늘 그 이재명 당 대표가 처음으로 사과했더구먼요. 그 송영길 대표 프랑스 있는 대표 조기 귀국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참 한참. 지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뭐 도둑 정치 이야기 했잖아. 도둑 정치. 예, 클레토크라시. 정치. 예. 클레토크라시. 야, 참 완전 도둑 진짜 도둑 소굴이야, 소굴. 그럼요. 이게 저 보통 문제가 아니네. 뭐 당연히 해체해야지 뭐. 그 국민의힘 또 해체해야 되고 민주당도 해체해야 되고. 그럼 뭐 정계 개편해야지. 그게 완전히 새로 그게 지금 이제 4월인데 예. 제가 작년 연말부터 얘기했잖아요. 예. 금년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최대의 격변기가 될 수 있다. 그래. 예? 그렇죠. 국민의힘이 두 개 내 세 개로 잘라 나눠줄 수도 있고 예. 민주당도 두 개 세 개로 예. 나눠져 가지고 이게 정말 복잡다기한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 혼란에 빠져가지고 예측 불허가 될 수가 있다. 거의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총선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혀 그 영향력 행사가 없어. 지금 지지율로는. 지금 27%잖아요. 갤럽이 네. 14일 발표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떨어질 거다. 이거는 뭐 분명해. 예. 안 떨어질 수가 없어. 모든 이게 지금 그게. 네. 뭐, 김건희 여사 뭐 문제까지 막 겹쳐가지고 도청 문제 뭐 하여튼. 이게 너무 이게 청와대 이제 악재 이것도 겹치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피곤할 정도로 실망을 주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지지율은 뭐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대통령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총선만 하는 거지 뭐. 그래도 민주당은 또 안 망할 수도 없잖아. 그 국민들은 그러면 이거 민주당은 이거 완전 도둑 소굴처럼 돼 있는 정당이고. 네.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뭐 콩가루 집안에다가 이거 어디다가 이걸로 저 국회의원을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거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죠. 네? 그러시죠. 지금 윤석열, 박근혜, 문재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 지금 이제
맹주를 읽는 거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달성해. 예. 지금 문재인의 거처는 지금 평산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아주 참 이 삼국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저희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 이제 정권 교체 됐고 그 이재명 대통령 안 되면 천만 다행이다. 그 설사 좀 마음에 안 차는 거 있지만은 대안도 없으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이 되고 네. 일단 정권 교체부터 해서 뭐 그때 뭐 보수층에서 많이 주는 최소한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 그건 달성이 됐어요. 예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막강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했으면은요, 잘했어야 되는데, 지난 1년을 보면은, 뭐, 5월 10일은 뭐, 좀 뭐, 며칠 지나면 저, 딱 취임 1주년이잖아요. 네. 너무 신랑적이 많아. 청와대 이전부터 뭐, 처음부터 막 악수를, 첫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하더만은, 아직까지 지금 헤매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하고 제대로 소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설사, 이거 뭐, 누가 뭐 청와대 참모든 누가 뭐 대변인 발표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거하고 너무 거리가 많아. 국민들하고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니고 거리를 더 두고 있어. 그리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직언을 엄청 공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어? 윤석열 대통령 실효사가 아니고 제발 좀 이렇게 해서 좀 지지율 좀 올려가지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렸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일부러 조금 수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무시당했거든. 그리고 근데 캐세라 세라야. 그러니까 국민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대통령이 즐기겠다는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 최근 행보 한번 보세요. 네. 여수 가서 정원 박람회 갔다가 어? 또, 진해 군항에 가서, 이거 비공개야. 진해 얘기를 들었거든. 네. 진해 공원에서 주무셨더라고. 네. 그때 막 벚꽃 많이 필 때거든. 그렇죠. 진해 군항에 할 때. 뭐, 한잔 하셨겠지. 술 좋아하신. 또, 그것도 대구 야구장에 가서 또 막 이래 했다가, 또 서문시장 가셨다가, 또 부산 일광해집에 가서 막, 일광해집에 딱 먼저 대통령 일어서가지고 자리 떠나면 끝인데, 그거를 놔가지고 막, 조폭들 또, 그리고 또 사진에 찍히고, 국민들이 뭐 그런 말을 타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나는. 뻔하다, 이거야. 대통령 당연히, 그, 말 탈 수밖에 없는 행보를 하시는 거야. 그, 왜 그렇게 점수 깎아 먹는, 어? 그 행보를 하시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쇼질이야, 쇼질. 난 쇼. 이 양반은, 그거 안 하면 이게 직성이 안 풀리는데, 아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하고, 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막 사과까지 하신 분이, 예.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왜 이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거기다 지금요, 아내 역할을 벗어나서, 예. 광폭소의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월권 시비까지 나오잖아, 월권.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월권. 왜냐면, 정책위까지 관여하는 게 나와버렸어요. 프랑스 외무부 장관을 대통령도 안 만나는 외무부 장관을 대신 만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개 식용 금지라든가, 동물권 정책을 뭐 약속을 한다든가 말이죠. 뭐, 납북자 가족 면담할 때 북한에 강하게 해야 된다고 뭐 이야기한다. 이거 좀, 이건 한마디로 안보 정책. 사회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영부인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고. 그건 절대 우리 영부인을 뽑은 게 아니지. 그리고 무슨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뭐 납북자 가족만들 또 연설을 해, 연설을. 그렇지. 연설을 할 때가 있겠죠. 특히 뭐 소외된 분들, 불쌍하신 분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말씀할 수, 뭐 당연히 뭐 입이 있는데 말은 할 수 있는데 연설을 공개, 이거는 정책적인 연설을 한다니까? 납북자 가족 있는데 앞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되는 거.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맹회회장.
직함을 또 하나 맡아가지고 그 연설을 하는 거야. 이거 이건 사회정책과 관련된 연설이잖아. 그걸 해도 되는 것인지 나는 굉장히 그 위험하게 보인다니까요. 영부인이.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영부인이 그거를 좀 보완을 하고 좀 이거 남편이 좀 취약점을 좀 가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더 잘못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가지고 지지를 깎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이거 위험하게 보여. 위험하게 보여. 지금 그 윤석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접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지금 어정쩡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뭐 300m 경호 지역을 확대까지 해주고 지금 문재인이가 그 안에서 지금 뭐 이 다큐멘터리가 다 촬영을 했잖아요. 네? 문재인 뭐 다큐멘터리 뭐 문재인입니다. 영화 제목이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고 이창재 감독이 만든 적이 있어요. 185만 명이 봤더라고 그 영화를. 근데 그건 이제 후속작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185만 명. 예. 그럼 노무현입니다. 다큐멘터리. 예. 그 증언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에 이제 이분이 해가지고 4월 29일 날 삼성문화회관에서 예. 공개를 하고 그다음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전주국제영화제가 있어요. 그때 네. 공개를 한대요. 그렇죠. 나는 진짜 이 사람들 참 진짜 염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 얼마나 나라를 특히 대북정책 네. 말아먹었어요. 북한 핵을 완전히 저렇게 고도화시킨 장본인이잖아. 북한이 지킬 약속도 있고 야,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했다고 뭔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말이야. 거짓말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세 번씩이나 불러내고 말이야. 네.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그렇게 이게 망가뜨린 사람이 뭘 잘해가지고 지금 경제대로 망가뜨리고 말이야.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이 무슨 영화를 만들어. 다큐 영화를. 부끄러운 사람도 아이고 저는 제발 영화 그 다큐 영화 만들 그게 없다. 부끄러워서 나는 그냥 조용히 있겠다 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나대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요 깨어 있는 국민들의 국토 대장정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주제 거기서 주최해가지고 노무현의 길 행사를 해요. 하.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임진각에서부터 봉하마을까지. 전국을 31개 구간 나눠가지고 릴레이 걷기 대회를 하는 거야. 그 핵심 이슈가 뭔 줄 알아요? 예?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이야. 그걸 하고 그걸 하는 거야. 지금 4월 28일은 뭐 내일부터 열흘 후부터네. 그렇죠. 그다음 전주교 정의구현 사전단 했죠. 저 전주 시국 미사를 했는데 그저께 네. 공식 요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용퇴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5월 1일 날 노동절에 총동원령을 내렸어. 좌파에서. 핵심은 윤탄핵이야. 윤석열 네. 탄핵. 이렇게 지금 좌파는 돌아가고 있어. 문재인부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1년을 거의 치과다시피 하시다가 지난 저 4월 11일 날 동아사 첫 나들이 했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거기서 뭐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거냐, 뭐 여러 추측이 있는데, 글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점잖하게, 조용하게, 양식 있는 처신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보수는 보수들의 개판이고, 지금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정부 뭐, 이게 보수에서 희망을 걸 때가 없어, 지금 문제는.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좀 희망에 그게 대주셨으면 이런 바람이 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주 뭐 장담을 못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뭐 그 동아사 갔을 때 신도 중에 한 사람이 뭐 다시 하이소 뭐 이런 얘기 한 분도 있고 그게 이제 그 보수층 국민들의 하나의 염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기분이 난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참 그 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이제 잡자마자 예. 문재인을 청산하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전격적인 이 화해를 했다면 예. 이건 거저먹는 거야 막말로 난 내가 볼 때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네. 근데 왜 작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달성 사저 방문을 하셨을 때 네. 뭐 항상 죄송했다 민망 하여튼 그 면목이 없다 뭐 그 명예회복까지 얘기를 하셨잖아. 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무슨 저 조치를 하셨는지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최소한 후속 조치한 게 나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신들이 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동 세력들이 만든 정권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또 어디랑 또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냐면 문재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동업자들이라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여야만 나눠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을 잡는 건 또 자기 모순인 거야. 자가당착인 거야. 에? 그런데 이제 그 자가당착인데 어. 대안이 없잖아. 아니 한동훈이가 말 잘했어요. 자기 인생의 최대 그 전성기는 민주당 때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양연애. 어? 야. 화양연화. 화양연화. 어? 한동훈 장관도 그 양반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하양연아 뭐 그런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저 해외 출장할 때는 뭐 뭐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또 그 빨간 책을 또 끝을 뺏기고 가와 쫙 들고 와. 응? 공항에서 그런 책을 옆에 보이게 끼고 저 비행기 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뭐 비행기 기다리면서도 계속 읽는다는 뜻인가. 그게 그 쇼 기질이 있는 거야. 유치한 거지. 유치해, 유치해. 난 그런 거 보면서 꼭 옛날 그 저 공부 못하는 어 우리 학교 다닐 때 타임지 이거 신문을 끼고 다니는 놈이나 뭐 비슷한 거야. 겉멋만 늘어가지고. 이거. 그게 이제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뭐, 우리 두 얘기 나눈 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뭐, 새로운,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어? 이 너무 상식적인 이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게 지금 문제라니까, 정치권에. 윤석열 정부, 정권, 국민의힘, 민주당, 다 공통적으로 안 통하는 거야. 어? 아니 범죄 집단이야. 민주당 완전 범죄 집단이고 국민의힘 뭐 무슨 콩가루 집안이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거는 완전 뭐 뭔 집안이야. 과연 민주당을 공중분해 시킬 정도까지 수사를 할 건지 글쎄 그것도 확신하기 어려워요. 내가 볼 때는 딱 이건 뭐 그야말로 간을 보면 이건 전체가 썩어버린 거거든. 아, 그렇지. 증거가 명확하잖아. 그러면 미국 보세요. 이번에 저 도청 이거 있잖아요. 범인을 딱 일주일 만에 체포해가지고, 네. 바로 기소해가지고, 딱 일주일 만에 법정에 출두를 시켰어. 그렇지. 재판. 야, 그 정도로 못하나? 어? 증거 다 놓았는데 민주당이 이미 몇 놈은 그 감옥에서 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것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야. 예? 참 정말 참 한심해. 네? 그 모든 검찰 그 수단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지. 참. 지금 이재명도 스모킹건을 좀 못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어?
진짜 한심해, 한심해. 나 미국 보면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그 체포해가지고 딱 그 하는 거 보고, 와, 그거 딱 계산해보고 일주일이야. 네, 엄청난 나라인 거야. 일주일만 딱 법정이 세워버리는 네. 거야. 뭐 그냥 구속이 아니고. 이야, 진짜 참. 그리고 딱 발표해버리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그걸 보도하게 된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그 테레시아 그 군인. 예. 군인이 하고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취재했다는 거 아니야. 어? 그랬더니 그 기밀 유출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뉴욕타임스의 취재력도 참 엄청난 거지. 미국은 미국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엄청난 거야. 그렇게 신속하게 딱 잡아내네. 그래가지고 미국의 CIA가 독일, 이스라엘, 한국을 도청했다. 어? 이걸 쓴 거 아니야. 그러면 윤석열 것 같으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냐면, 왜 국익에 방해되는, 어? 자해 행위를 했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미국은 아주 정직하더구먼. 예. 그거 딱 발표하고, 존커비 아까 얘기한 얘기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예. 심각하게 받아든다. 철저히 조사한다. 초점 맞추는 날짜는 2월 28일과 3월 1일이다. 네. 이날 도착했다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FBI를 뭐 딱 그 체포 기소하고 국무부 장관 정보 보호식 주의 강하겠다.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너무 상식적인데 이거 딱딱딱 하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아직까지 대통령실이고 어디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해명도 없고 국민들한테 설명도 없고 어? 자, 제동님. 예. 제동님이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네, 어떤, 이 조언이랄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그걸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글쎄, 조언을? 뭐 생각이 안 했겠습니까? 본인은 신모 원래를 네. 하고 계실 거로 보고 그런데 문제 이제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 명예회복은 본인이 하는 거다. 본인이 하는 것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그럼 물론 우리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자서전을 비롯 회고록을 포함해서 용의주도하게 그걸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예. 나서셔야 된다. 본인은 깃발을 들어야 돼. 예. 나는 그러지. 용기 있게 나서셔야. 나서시라. 예. 지금 그 깃발을 들기 위한 워밍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아까 뭐 모른다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걸 알 수가 없지 그거야. 근데 깃발을 들기 위한 워밍업을 저는 하고 있을 거로 보는 거죠. 하고 계실 거로 보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흐지부지 하시죠. 좀 조심스럽지. 아, 조심스러우니까. 그렇죠. 그 함부로 이야기할, 민감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을지는 않으실 것이다. 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냥 있으실 것 같지는 않다. 에이, 지금 말씀하신 거. 용의 주도하게 이 진상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할 걸로 봅니다. 할 걸로 봐요. 네. 왜냐면 그걸 안 하시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안 되고 예. 본인의 그동안 모든 그 인생사가 그냥 묻혀버려요. 억울한 대로 묻혀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본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냥 있으시면 그냥 영원히 죽는 거지. 영원히 죽는 거야. 아하. 그렇죠. 그리고 누가 대신할 수 없다니까. 자기가 당 대표로 했던 자기를 대통령 만든 정당까지 저 모양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진용을 구상을 하셔야 돼.
싼 거래 백지에서 새로 그려야 돼. 자기 옆에 자기를 도와주실 분들 있잖아요. 네. 새로 짜야 돼. 아주 소수로 정해 정해 소수로 핵심 그걸 새로 뭐 안보 분야 안보 어 뭐 그다음에 언론 뭐 뭐 쭉 그걸 분야별로 그래서 딱 짜야 돼. 그까지 하셔야 된다고. 그래 딱 개발되면 그 사람들이 보좌를 받아서 차고 나가야 돼. 그때 딱 깃발 딱 드는 순간부터는 정광석화처럼 하셔야 돼. 은거주춤하게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하는 식으로 저렇게 뭐 그냥 해서 1년 이렇게 허송하듯이 하면 안 돼. 정광석화처럼 이번에 미국 그 하듯이 예를 들면 바바박 치고 나가야 돼. 지금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야 가슴 참 그 아주 촌철살인 네. 말씀하신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한 줄이네요. 그죠? 예, 예, 믿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 최동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시간 됐네. 네네. 여러분, 아, 오늘 심동보, 해군 최동님이셨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예, 하고, 예. 네. 내일 아침 7시 55분,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0분 토크를 위해서 참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오신 우리 심동보 최동님께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채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네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